꼭 쉬고 있어야 돼. 꼭 쉬고 있어야 돼. 자, 아이 좋아라. 이 노래 왜 하냐면 이제 끝나니까 좋아서. 아유, 그동안 한 달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동네 분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 쟤들도 하고, 쟤들도 하고, 쟤들도 하고, 쟤네들도 하고. 근데 여기가 제일 재밌대. 아유, 방망이 지가 듣고 방망이 지가. 우리가 제일로? 아유, 참말로.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춤추러 나오는 거를 말리는 거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만한 이유가 있어. 술을 먹었는데 뭔 생각이 있겠냐. 음악만 나오면 좋아가지고 기둥 잡고 막. 그럼 인생은 악걸인데 가끔은 좀 적당히 먹어야 될 때도 있어. 아이 좋아라. 템포 한 3만 감아갖고 디스코 5번으로 갑시다. 아이 좋아라. 너무 어딜 훑으려고 그러냐, 이 새끼야. 오빠 너가 날 훑는 순간 나는 바로 요즘 카메라 왜 갖다 놨는 줄 알아? 오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요 사실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은 옆하라 갖고 뭐 7명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가지가. 나? 유일하게 여자 같은 여자 나 하나밖에 없어. 남자는 우리 양부님 분반님 혼자요. 그지? 그리고 그 나머지 뭐 마실 거냐? 이렇게 가끔 술 한잔 먹고 나를 훑는 남자들 이렇게 카메라로 제대로 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증거들이 다 있어갖고 성추행으로 신고해갖고 합의금으로 먹고 사는데 자는 합의금이 없을 것 같아. 몸으로 때우게 생겼어. 오빠 이해하세요? 어? 자, 아이 좋아라. 한번 가겠습니다. 촬영 경례. 옆하는 것보다 그게 빠르겄어.
오빠 너는 뒤져서 오늘 보라. 내가 보라 그랬지 내가 언제 만지라 그랬냐? 아니 술 깨는 것 같아서 보라 그랬더니 더듬었거든 두 번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내가 기분이 뭐 썩 나쁘진 않았지만 내가 이제 돈 뺏으려면 나쁘다고 해야지. 그러면 그게 성추행이잖아 그죠? 돈 좀 있어 보이네 다행히. 누가 그랬냐면 여보 이 오빠가 보라 그랬는데 만졌어. 거기 아니여 거기 아니여 그 앞에 그 앞에 그 언니가 그랬어. 이래서 한번 웃는 거 아니는데 이게 오엄마가 우리 저 양분이 오빠가 참 잘 어울려. 사실 제가 우리 양분이 품바님하고 부부고 금산에서 소문이 나갖고 속상해 죽겄디야. 작업이 안 돼갖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공연상의 부부지요. 부부라면은 저 오라버니가 남잔데 나를 가만 놔뒀겠어요? 대한민국 우리 품바 오빠들이 하는 말이 유일하게 방이 없어서 혼자냐고 혼자 자기랑 아니 남자 한 여섯 일곱 명이 한 방에 자더라도 유일하게 나는 안 건들 수 있을 자신이 있대요. 근데 남자들은 나를 못 믿어. 내가 지들을 건들까봐. 내가 원래 전문가잖아. 돌림방 전문가. 빵파라방 빵빵빵빵. 어떤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나를 진지하게 불러야 내가 참 빵을 좋아하는데 그 빵은 어디서 빠는 빵이냐 그랬지. 그거는 동네에서 안 팔어. 오빠 불안하지 내가 신고할까봐. 만 원만 주라. 신고 안 할게 만 원만 주라. 합의금을 만 원으로 합의하는 거야. 박수. 진짜 싸게 합의한 거다. 아유, 예. 어? 아유, 금산 오빠니까 봐주는 거요. 대전 오빠요? 대전이나 금산이나 뭐. 오빠 너도 한번 만지고 합의금 받아. 네, 싸게 해줄게. 응? 싸게 해줄게. 오빠도 만 원만 적으려 만져. 갑자기 왜 안 될 일에 적으려? 거긴 5만 원짜리야, 씨. 어디 젖을 더듬고 있어. 그리고 더듬으려면 제대로 더듬어. 밥금치 더듬지 말고. 남자가 태어나갖고 그냥. 불안 두쪽 달고 대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져. 아니 당당하게 이렇게 만지면 되지 팔뚝으로 이렇게 더럽네. 일단 어른이 고마워요. 난 이 돈 모아갖고 남자 사고 갈 거야. 우리 식구들 돈이 이왕이면 가족들한테 돈을 게 좋았어. 내가 우리 까지 우리 단장님한테 7만원 주면서 한번 허자니께 나를 안 먹는데. 자냐? 자, 노래 한 번 더 갈게. 그래도 요즘에 진성 씨 노래 신곡이 나왔더만. 가지 마. 여자 길에서 한번 갑시다. 근데 우리 오라버니는 얼굴을 봐서는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언니한테도 안 줘? 어? 둘이 있어야 돼. 그 흰채 끌고 내가 저리 화장실로 가야 돼. 가서 오빠한테 삥 뜯어 만 원만 내놓으라고. 오빠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걸 한번 만지고 만 원만 줘. 이씨 이런 씨. 아 네 거 만져라 네 거. 아이고 뭐? 그러면 젖이 딱딱하냐? 저 딱딱한 건 수술한 거야 이 바보야. 나는 자연산 자연산을 처음 받는 기분이네. 아이고. 아니 나는 젖이 딱딱한 건 어떻게 맛이 없지 그거는. 그 딱딱한 거는 누워있어도 똑같아. 누워있어도 서있어.
우리 같은 사람은 누움은 없어. 참나 씨. 내가 어디는 고쳐 거냐? 다 자연산 있지? 다 자연산. 눈도 내 거고 코도 내 거고.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천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눈도 내 거고 코도 내 거고 그것도 내 거고 요거는 거의 새 거랍니다. 아유, 저번에 농담으로 전화번호 한번 날렸더니 전화가 많이 와. 홍단이냐고. 자, 우리 아유, 그래도 나 이렇게 멘트를 하면 같이 웃는, 웃고 호흡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오빠 젖받치고 있지 마라. 뭐 남자가 젖을 받쳐 불화를 받치고 있어야지. 그럼 언제 어느 때 내가 들어갈지 몰라. 나 이 무릎에 한 번 앉아보고 싶다 진짜. 아니 다리 벌려. 둘, 오 예. 아유, 아니 내가 줘야 되는데 우리 김 언니가 줘. 하여튼 우리 오랜만에 오늘 시동이랑 확 걸려버려라. 가자. 아니 일부러 오셨다면서 뭘 이런 그런 게. 아유 오빠 이런 거 주지 말고 한번 안아줘. 오예. 언니 네가 안 해주니까 나라도 해줘야지. 부부간에는 정도 좋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킨십이 좀 많고 이왕이면 여자가 애교 부리는 것보다 남자가 애교 부리는 집은 싸울 일이 없더라고.
안 나오네. 나올 때가 됐는데. 하여튼 보니까 빨리 왔게 될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 느낌이 그래. 하여튼 힘내셔. 그러니까 웃어서 좋기는 한데 나이롱 환자 아니죠? 맞긴 하나 듣는 거 보니까 나이롱 환자 맞네. 그게 아이고 집에 아픈 환자가 있으면 참 여러 식구들이 힘들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오라버니가 웃으니까 그나마 좀 그거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네. 어떻게 이번에 좀 신나는 걸로 한번 갈까요? 그래도 오늘은 이쪽이 물이 좋다.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쪽이 어두운가 모르겠어. 집에 별일 없죠 언니? 아이고 그래도 언니는 막 어디 분이신데? 뭐야? 시끄러워 이씨. 저 엄마하고 대화 중이잖니 내가. 그리고 내가 왜 네 언니니? 누가 봐도 네가 나보다 언니 같은데. 나 나이 얼마 안 먹었어. 등치만 크지. 입술을 좀 바르고 나는 사람이 하사하네. 내일 오기만 하면 확 죽여본다. 아니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요. 이리 오세요. 그래서 안 와. 오지 마요. 오면 확 이러면 궁금해서 온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단영창이로 씨. 나 요즘에 너무 태권도를 많이 해갖고 죽겠다. 언니 화이팅! 고마워. 내일 안 오기만 하면 두개 물을 거야. 자, 어쩌다 말 친구들. 그 139가 좋더라. 템포가 40은 빨라. 1차인데도 준비할 거 왜? 뭐 주려고? 난 순간 손님인 줄 알았어. 오빠 왜 그려? 뭐 봤슈? 내 종아리 또 만질라고? 이번에 나 만지면 내가 오빠 너 따먹을 거야. 음악 큐!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나보다 이쁜 애들보다 나보다 가슴 큰 애들이 뒤졌으면 좋겠죠. 나는 내가 그리고 등치 비해서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건 적당해. 근데 큰 것도 크다면 쫙 큰데 내가 브라자를 벗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모자인 줄 알아 그것이. 크기는 그거 보기보다는 큰데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지요. 금방 나왔던 사람이요. 프리 사이즈예요. 자, 한 곡 더 갈까? 애들 뭐니 뭐니 해도 노래가 제일 좋아. 춤이 제일 좋고. 엄마가 지금 자요? 아이고 뒤로 넘어가게 생겼다. 아니 홍준이 구경하다가 뒤로 넘어가면 내줬지 뭐. 옆에 언니한테 기대갖고 자 차라리. 나는 지금 멀리서 보고 우리 엄마가 눈을 이러고 있길래 아 종이 눈이 엄청 작네. 작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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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보니까 눈 감고 계셔. 어저께 아버지가 잠 안 재우시오? 안 재울 때가 좋은 거야. 난 누가 좀 잠 좀 안 재웠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저께는 어떤 놈들이 우리 같은 층에서 싸우는가. 내가 귀가 예민해갖고 유일하게 살이 안 찐 내가 귓구녕이 살이 안 쪄갖고 그렇게 귀가 밝아. 그러니 어쩌다가 남자가 내 방에 와서 말을 한번 희용이용 하려고 그래도 사람 들어오는 소리에 깨면 안 되잖아. 무안하잖아 서로가. 누구야 하고 뻔덕이를 한 게 이 새끼가 도망을 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예 수면제를 먹고 자버리려고. 누가 와서 따먹든가 말든가 문 열어놓고. 왜냐면 내일이면 끝나잖아. 이게 오늘은 한번 주고 가야 되잖아. 멘토? 금상 인상 못해. 발 베고. 멘토? 멘토요? 발 베고. 403호. 그러니까 오라버니는 안 되는 거요. 아니, 요 오빠는 805호라고 기억을 하는데, 오라버니 303호 어떤 년을 따먹으려고 그래요? 괜히 잘못 따먹으면 징역가. 나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라. 형사 있거냐, 한디야. 메토? 805. 얼굴 보니까 한 3시 전에 주무시게 생겼어. 자, 엉덩이를 한번 가자. 오라, 저 어르신 참아주세요. 왜냐면 나는 힘들게 춤추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별로 시원찮은 행동으로 이런 건 나만 힘들어. 야 잠깐 음악 좀 봐봐. 잠깐 잠깐만 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짧게 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 일리 가야지. 일리 저 음악 좀 봐 아무거나. 하나 둘 셋 넷. 홍도야 울지 마라. 뒤로 돌아. 그래도 아버지 지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말도 들어주실 줄 알아. 얘는 그냥 지쳐갖고 이제 술깨고 앉아있네 지금. 자 엉덩이 이게 은근히 중독성 있다니까. 이것도 재밌지만 이거 두 가지야 두 가지. 근데 기분 좋으면 또 이래. 근데 한 번밖에 못 봤어 그걸. 재밌죠 여러분이. 아이고 오늘 집구석 가서 잠 잘 자겠다. 야 아주 입을 담을 새가 없네. 담을 새가 없어. 자 엉덩이 150으로 갑니다. 아니야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실컷 웃고, 아유 돌아보니 쓰러지네 쓰러져. 실컷 웃고 나 노래하고 뭐하는 홍보하려면 싹 갈 거 아니야. 하고 하자. 어차피 내일 끝나는 마당에 뒤에 계신 분들 갈게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제발 좀 가지 마요. 아니 우측에 사람들이 말도 늦고 표현도 늦으면서 행동도 그따구로 빨로 돼요. 아니 난 물 한잔 먹으러 간 사이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이요. 진짜 난 충청도가 이렇게 빠른 줄 몰랐시요. 그래서 저희들 아시죠? 이거 매번 얘기하지만 왜 이 중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왜 저희들 엿을 많이 팔면 많이 남지만 엿만 팔고는 힘들어. 얼마나 먹어서 엿도 하루에 한 번이지 맨날 먹것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써보고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뭐 지금 제가 저는 올해 48밖에 안 됐어요. 아시죠? 전국적으로 유튜브로 통해서 홍단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48 개띠입니다. 근데 다행히 아픈 데가 없어. 내가 언니 생긴 거 봐봐. 눈 사람이 눈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고. 우리 이제 오라버니도 아직 뭐 그렇게 특별하게 아픈 데 없고 우리 언니는 조금 허리 쪽이 조금 안 좋네. 네, 눈 보면 대충 뭔 이런 멀쩡하고만 뭐 쳐다봐. 뭐 별로 아픈 데 없네. 아픈 데가 있다면 한 번씩 가슴이 아파서 그게 흠이란 흠이요. 근데 사람은 살면서 마음이든 몸이든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제가 뚱뚱하지만 내 자신이 뚱뚱하다는 걸 모르고 살아. 왜? 평생을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몰라. 아니, 그건 아니고 운동을 참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니까 이 한 10kg가 찐살이면 한 30kg가 찐살인데 운동을 해야 빠져. 근데 저희가 이거 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행히 혈압도 없고요 고지혈증 뭐 이런 잔병도 없고 제일 무서운 당뇨 없습니다. 당뇨. 근데 나는 어디가 아파? 하도 춤을 추니까. 얼마 전에 심줄 한번 파열이 된 후로 이 왼쪽 다리만 아픈데 왼쪽 다리 이게 아파갖고 부은 게 아니고 원래 근육살이야 근육살. 근데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조기 축구 많이 하시죠? 조기.